땅이 이 땅이 소중해 노아나 피땀 바치네 귀중한 이 땅을 잃으면 원수의 노예가 되리 조금은 나의 생명 조금은 나의 운명 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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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의 삶의 앞으로 네 섹시 보고 해달래다. 다 큰 게 아직까지도 엄마 엄마 하면서. 그래, 너 장가 갈래 안 갈래? 참 어머니, 창세한테 초자가 있는 줄 몰랐죠? 창세 그 사람한테도 초자가 있었단 말이냐?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들을 그날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어? 아니, 왜 돌려보냈다던? 그 아마 집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지인? 예. 내 생각엔 그의 가족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생각은요? 나도 반대 없다. 정말이에요? 어. 이야, 시원하다.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못 살지 집이 좁아 못 살진 않아. 헌데 그의 가족을 데려오는 게 문제인데 아,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둬라. 내가 갔다 오면 되지 않니? 어머니가 어떻게? 아, 네가 시간이 없다고 할 때야 나보고 갔다 오라는 소리가 아니냐. 아, 어머니도. 야, 어머니는 머서이겠군요. 그건 걱정 말아라. 내가 며칠 시간을 받고 가서 데려오겠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런데 넌 받은 처녀가 없니? 그 독수골 구상의 딸 시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나 한지. 자, 머리나 빗어라. 예. 아니. 아, 이런 빚밖에 없나요? 아직도 쓸 수 있어. 어머니, 내 이제 새 빗을 사서 어머니 머리를 곱게 빗어드릴게요. 좋죠? 뭔데도 내 색시나 빗어줘라. 그러니 옥매가 교회당에서 박지섭네를 탈출시킨 여자란 거겠소? 예. 우리는 교회당에서 박지섭네를 탈출시킨 여자가 귀걸이를 끼웠다는 전도사의 말을 듣고 그를 몰래 사진 찍어 전도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사는 사진을 보더니 얽매의 귀걸이가 그때 나타난 여자의 귀걸이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얽매의 외모도 그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벽 5의 보고입니다. 성벽 5는 교회당 탈출 사건이 있은 시간에 얽매가 부재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얽매가 3.1 사건 당시 수류탄을 가지고 들어간 그 여자일 수도 있어. 자, 선생님,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던 일은? 예, 진여개미가 해주 쪽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해주? 예, 해주행 좌표를 떼는 걸 인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 몸의 의미가 왜 거기로 가는지 알아봤나? 그건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납치하기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귀신놈에게 깜짝같이 납치만 하면 진혁이놈을 압박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달군, 난 이 과부를 자네에게 주겠네. 저에게요? 그렇네.
우리한테 시체가 아니라 산 사람이 필요하네. 그러니 평양으로 올라올 때 깜쪽같이 해치워야겠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면서 살았나? 시숙부님과 우린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와 숙부님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 애 아버지는 어떻게 알게 됐나? 저희 아버지와 숙부님이 돌아가신 후 자기 숙부를 찾아왔댔어요. 야, 얘야, 얘야, 야, 얘, 얘야, 엄마,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요. 자, 옵니다. 그때 먼 길을 오면서 허기져 쓰러졌던 그를 저와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업고 왔어요. 애 아버지는 정신을 차린 후 우리 집을 떠나려 했지만 그때부터 의지가지할 데 없는 그를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진혁은 일과장으로부터 옹매가 없어졌던 시간을 알아볼 때에 대한 과학을 받고 일에 착수하였다. 옹매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진혁은 이뤄진 세상자 사건 때 시내 뒤에 있는 옹매를 놓친 것으로 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투시하지 못했던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혁이, 갔다 왔네. 어, 수고했네. 그래, 어떻게 됐나? 옹매가 2월 26일에 고향으로 간다고 사라졌다가 3월 6일 날이야 복락관에 나타났다나만. 고향에? 진혁이, 난 암만 생각해봐도 수류탄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간 게 옹매가 아닌 것 같아. 자료에는 옹매의 고향이 라진이라고 했다. 없어진 날은 총체적으로 9일. 9일 동안에 과연 지금 형편에서 라진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가? 창세, 응? 이제부터 동문 옹매를 감시해야겠어. 절대로 지하에서 놓치면 안 돼. 그럼 자네? 난 조장군자한테 보고하고 라진에 가서 옹매 신원을 확인해야겠어.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갈 게 있나? 사령전으로 알아보면 되겠는데. 이건 심중한 문제야. 알겠네. 이걸 시내 동매에게 전해줘. 이게 뭡니까? 군복이요. 군복? 오늘이 신의 동매의 생일이라지. 정보초장 동지가 성림 동매에게 군복 한번 입혀보지 못하고 먼저 보낸 아픔을 한생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신의 동매에게 이 군복을 입혀주고 싶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신의 동무와 비슷한 여동무의 몸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의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러니 내 마음까지 합쳐 꼭 전해줘. 지금 비스쯤 됐나? 4시예요. 고마워. 예.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시오. 그런데 1등미는 다 팔리고 2등미밖에 없수다. 난... 1등미를 사야겠는데요.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야, 2등미도 괜찮으니 다 팔리기 전에 어서들 사가시오. 31번 동지가 오늘이 동미의 생일이라면서
한 번만이라도 입혀보라고 했어. 예. 그러니 어서 입어보. 어서. 봤어. 새 군복을 입은 신혜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다시 군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혁은 어쩐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참비 싸시오, 참비시오, 참비 싸시오. 그래, 임자들 잔치는 어떻게 했나? 전 나이가 들어 일본 놈이 경영하는 병원 간호부를 했고, 그는 일본 놈의 배를 세뇌어 고기잡이를 하면서 한 집안 식구처럼 정말 화목하게 살았어요. 이러지 말고 어서 들라고. 해성일 바다에 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면서 어죽 배고프겠나. 아, 전복을 따는데도요? 이러지 말라는데. 아, 어머니, 동생이 주는 건데 어서 드세요. 아이고, 이거 깨가 쏟아지게 사는구만. 자, 영심이, 이것도 오늘 마지막 밤이다. 넌 내일 부산 방직공장으로 가야 한다. 부산 방직공장으로 가다니. 예. 선녀들은 다 부산 방직공장으로 보내라는 건 대일본 제국의 명령이란 말이야.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까지 주고. 좀 좋아. 여보시오, 당장 시집 보낼 애를 보내면 얘 신세는 어떻게 되겠어? 예? 아, 이 너친이 눈물까지 질질 짜면서. 그래, 지금까지 없던 사이까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나? 공손히 보내는 게 좋아. 응? 하, 할 말이 없지. 세상에, 이런 편이라고야. 어머니, 할 말이 있어. 넌 뭐야? 난 이 집 사위요. 뭐 사위? 어? 다시 말해봐라. 내가 이 집 사위란 말이오. 사위? 그렇소. 야, 너 누이 하면서 잔치도 안 하고 두 살이나 윗년을 제출하고 끼구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러니 쏙 사라지시오. 뭐가 어째 망할 놈 같으니. 정 이러겠어. 너 어디 죽어보자. 어머니, 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고맙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린 다음 날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벼락 잔치를 했어요. 하긴 사람은 정을 나누면서 사는 거야. 창세 그 사람이 겉은 그렇지만 어려울 때 사귄 애미를 마음속 깊이 묻고 산다네. 어머니, 이젠 깨나시오. 에?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두 시간 후면 평양입니다. 그래, 진여개민 지금 뭘 하고 있나? 저쪽에서 함께 오는 계집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용주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여잔데 혹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이젠 진여개민을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왜 그러나? 아니 잠깐만요. 그년이 끝내 날 알아봤구나. 예? 뭐 그렇게 겁날 건 없다. 내가 전인을 처리할 테니까 넌 어찌 내 곁에 딱 붙어서 있다가 뒤를 봐서 그녀를 덮쳐라. 네놈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다녀? 네 눈이 날 알아봤구나. 날 알아봤으니까 이젠 죽어야 한다. 이놈아, 안 된다. 아니 저놈이. 아니 야. 뭐야? 이놈이. 가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놈의 신이야. 이자식. 내 몸들인다. 어? 이놈아. 뭐야? 야, 빨리. 진혁은 어머니의 신상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북행열차에 올랐다. 그는 옹매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옹매 정체를 기어이 밝혀내야 한다. 하고 진혁은 결심하였다. 그러니 진혁 동무가 어머니가 상한 걸 모르고 떠났단 말이오? 예. 어머니는 이제부터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우리가 외정 때 잔치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근상도 차려주겠다고. 어머니, 어머니, 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네, 기어이 막용될 놈을 잡겠습니다.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걸
후회해서 뭐라나. 지금 그놈의 이민 어디 있어? 아마 병원일. 형님, 옥미한테서 연락입니다. 내일 새벽에 특별열차가 떠날 것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오늘 호안추장이 찾아왔다는데 내일 새벽에 특별열차로 출장을 떠나니 도중 시세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하! 이보게, 전화 초청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던 호안초장이 제발로 복락관에 나타났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아니 그럼 옥미를? 생각해보게. 점잖은 간부가 특별열차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던 옥미에게 제발로 찾아와서 말했다. 그럼 옥미가 그자들이 던진 낚시를 물었단 말입니까? 내 육감이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 그럼 낚싯대를 채기 전에 미끼를 문 낚시를 벗겨내야죠. 이렇게 하세. 완고에게 연락을 하여 이밤중으로 서영만을 만나 내일 새벽에 특별열차가 떠나는가를 알아보게 하게. 결심은 그 다음에. 예. 그래, 조카한테서 연락이 없었단 말이야? 예, 정말이다. 아이고, 혹시 조카가 우리를 속이자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없네. 그걸 뭘로 담배? 그건... 이제 아저씨에게 놈들이 특별열차의 날짜와 시간을 조카에게서 알아내라고 또다시 강박을 올 겁니다. 그럼 아저씨는 우리가 대주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건 내 이 목숨을 걸고 담보하네. 조카가 분명 특별열차가 움직이면 그걸 꼭 알려주겠다고 철수같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뭐라고? 그러니 호안처자이 옥매에게 가짜 정보를? 내 예감이 맞았어. 그렇다면 안겐 도대체 누군지 여긴 할 때마다 우리한테 정보를 보내오곤 합니다. 진혁이 그놈이 역시 독종은 독종이로군. 글쎄 제 애미가 칼침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옥매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라진에 갔다는 마. 개자식. 실컷 알아보라지. 행차디 나발일걸? 이렇게 하세. 경달군은 레몬들이 주야간 복락관을 감싸고 있는 조건에서 그놈들을 유인하고 옥매복은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빠져 사모치점으로 가라고 이르게. 예. 이번엔 실수가 없어야겠네. 명심하겠습니다. 완고. 예. 자네는 사모치점에 숨어서 옥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면 그에 뒤에 레몬들이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여기를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진혁이 그놈이 라진에 갔다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겠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앞만 봐도 옥매가 아니에요. 옥매는 입술에 째진 흠집이 있었으다. 이거 옥매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옥매는 무슨 일로 잘못했습니까? 해방되기 한 해 전에 저기 라진 정거장에서 일했는데 상하 적응이었지. 하루는 외놈들이 그를 잡아다가 총살했수다. 라진 정거장에 드나드는 군용열차의 비밀을 유극대에 알려주었다고. 총살했다질 않소. 고맙소. 그럼 그 가족들은? 가족은 홀어머니가 혼자 있었는데 걔가 정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아예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다네.
근데 그건 알아서 뭘 하려고. 예. 해방이 되니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하길래 그래서요. 안 그래야지. 헌데 얽매는 이 세상에 얽매. 그러니 자기 정치를 위장한 얽매는 고향이라던 여기 라진으로는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짜 얽매는 3월 1일 날 어디서 무엇을 하였겠는가? 진혁은 그때야 엉켰던 실마리가 스스로 풀리는 것으로 하여 가슴은 세차게 높디었다. 옥매만 잡으면 그 뒤에 있는 박지섭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진혁의 마음은 옥매에 대한 감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을 장세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장세, 저 개자식이? 그래, 무슨 다른 정황이 없어? 오후 3시경에 종신혜란 처녀가 동전이란 애와 함께 양지공장과 육고집에 갔다 온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 옥매는 죽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 뭐? 물 좀 얻읍시다. 방금 웬 털보가 공락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털보가? 마경달, 네 놈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학생놈은 계속 안문을 감시하다가 정황이 생기면 알려줘. 알았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적인 심리로 보아 안문으로 들어간 마경달은 뒷문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뒷문으로 가자. 그러다 그 놈이 이쪽으로 나오면? 아니, 도적 고양이 같은 마경달 놈은 분명 뒷문으로 나올 거네. 아니, 우리 임무야 옥매를 감시하는 게 아니가? 난 조정으로서 결심했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어서 뒷문으로 가자. 창세 저놈이 날 보면 분명 날 잡자고 할게요. 네, 뒷문으로 나가 그놈에게 내 얼굴을 보이고 안문으로 빠지겠어. 아니, 그럼 뒷문 쪽을 감시하던 네몬들이 몽땅 나한테 달려들 테니까 거길 봐서 당신은 뒷문으로 빠져. 이롭겠어요? 걱정 마. 그래도 다리 쪽에서 감시하는 네모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험하지 말고 같이 빠지자요. 예?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안전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난 일 없어. 당신의 신변에 대한 선생님 걱정이 있고. 예. 마경달, 이제는 내 손에서 빠지지 못한다. 어? 빨리 안문으로! 구달 놓쳤습니다. 뭐요? 진짱. 야! 와! 아! 도망가겠어? 아인형! 와! 여기서! 진혁 동무, 정말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대장동잔데서 전화를 받았어. 식사 전이지? 전 가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나와 함께 식사하기로.
예. 뭐요? 알겠어. 내 곳 가겠어. 조정농지, 저쪽입니다. 시첸.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각이요. 신고자 누구요? 저기 조동무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그래, 동무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 저... 일 없어. 마음 놓고 사실대로 말어. 우린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산바로 나왔댔는데 아니 글쎄 저기 웬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동무들한테서 중인조사를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동무들은 돌아가도 되겠어. 과장 노무, 사건 협의에 제기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알았습니다. 옥매의 죽음은 진혁에게 있어서 너무도 천만뜻밖이었다. 진혁은 옥매의 죽음으로 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위구심과 함께 장세에 대한 고까움이 더욱 가슴에 쌓이기 시작했다. 어. 돌아왔다는 소리 들었네. 응? 왜 그렇게 쏘아보나? 마치 내가 반동놈이라도 되는 것 같구만. 그래, 옥매가 어디 있지? 옥매? 폭로권이 있겠지 뭘. 동무도 내 몸이야? 뭘? 아니 왜 그래? 옥매가 살해돼서. 옥매가 죽었다고? 농담도군. 가만, 그게 정말이야? 아니 내가 가서 확인해보겠네. 그만둬. 방금 사건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내가 몇 번 말했나? 옥매를 잘 감시하라고 몇 번 당부했나? 3일 사건의 실마리인 옥매를 죽게 했으니 동매 부수유! 너 같은 내 머니 천이면 무슨 소용이니? 넌 확실히 해이 됐어. 내일 사건 협의에 같이 가자고. 내 그만큼 말했는데 옥매를 왜 죽였어? 선생님, 구종왕 이수는 그렇게밖에는 달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무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옥미양이 한산하에 붙잡혀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숲속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필경 내 몸일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럴 수 없어. 난 봉락한 주변을 감시하고 있던 내 몸들을 몽땅 내 쪽으로 유니했단 말이오. 아, 내 쪽으로.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만들하게! 아, 이제 테러단들을 맞아 거사를 하자면 식량과 부식물, 피복물자를 해결해야겠는데 옥매가 죽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 큰 서 대신 작은 수가 일한다고. 자, 아, 옥매 대신 종신을 복락관에 앉혀놓고 그 일을 시킨다면... 종신애? 예, 내 일전에도 말했지만 옥면 종신애를 자신처럼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 종신애를 그만큼 공태시면 됐지 뭘 더 주저합니까? 주저하는 것과 믿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네. 그때 옥매의 말에 의하면 그 종신애가 진혁이란 놈과 같이 자랐다고 했어. 옥매가 죽기 전에 내무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은 조건에서 그래, 복락관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그게 어쩐지... 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꼭 그런...
정신애를 검토할 겸 그게 좋겠네. 그 일은 자네와 완고, 예, 둘이서 맡아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태문은 옹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정태무에게 있어서 어딘가 딱히 찌고 말할 수 없는 불안한 감정만을 안겨주었다. 정보 저장 방해되어. 아, 저장 동무요? 네, 허한 처장이요. 그래, 옹매 살인 원인을 밝혀냈소? 아직은. 그래, 처장 동무 생각엔 그 옹매가 어떤 여자라고 생각돼요? 아하, 미안하오. 내가 특별수사조 일에 간참하자는 건 아니고 그저 직업적인 호기심이라고 할까.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소. 정태문은 옹매의 죽음 문제를 3.1 특별수사조에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옹매가 3.1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니 마음은 몹시 불안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전 단독 결심으로 복락관 뒷문 감시조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다 나니 마경달 놈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동무 문제는 따라 보겠어. 감시전 나가보시오. 그래, 현장에서 옹맥에 던진 칼 외에 수집한 증거물은 없었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걸었던 귀걸이가 없어졌습니다. 한쪽 귀걸이가? 귀걸이를 범죄자가 리기적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사건 현장에서 이뤄진 것인지 현장 검증을 구체적으로 해봤지만 귀걸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성립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앞에서도 찌를 수 있었겠는데 왜 뒤에서 찔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다음으로 살인 동기가 리기적인 목적에서 수행됐다면 범죄자는 옹매의 귀걸이 두 개를 다 가져갔겠는데 왜 한쪽만 떼갔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다들 말해보. 진혁동은 할 말이 없어? 네. 방금 과장 동지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생각엔 옹매와 범죄자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옹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한 박수섭이는 그를 죽이자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또 다른 놈을 다시 보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옹매를 죽인 범죄자가 귀걸이가 마음에 들어 그걸 때려는 순간 또 다른 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를 피하느라고 미처 한쪽 귀걸이는 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진혁동무의 추리가 비슷한 것 같소. 진혁동무는 이뤄진 옹매 한쪽 귀걸이를 단서로 해서 살인자를 추적해보. 알았습니다. 옹매는 내놈들이 망한 후 송평관을 사가지고 복락관으로 간판을 거치고 주인으로 있으면서 연락원으로 이용돼 왔어. 옹매가 죽은 지금에 와서도 계속 연락하지 틀어 복락관을 이용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 동무가 성벽어와 토론해보. 알았습니다. 특별열차에 대한 역정보 작전은 어떻게 됐어?
놈들이 테러단을 들이밀 때 그에 맞추어 작전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시내는 일과장으로부터 옹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놈들이 왜 옹매를 죽였는가? 또 일과장의 말대로 옹매가 죽은 지금에 와서 놈들이 계속 복락관을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놈들을 복락관으로 다시 끌어들이자면 자기가 주동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우린 시내 동물 한 지 오래입니다. 예. 저를요? 예.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상기시켜드릴까요? 해주에 가서 수산물 세상잘 씻고 오다가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화물을 놔둔 구병삼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살아있는 걸 확인해보자고 병원에 갔댔고요. 우리가 여해 번데 의하면 구병삼인 죽두간에 통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락관 주인이었던 옹매도 나쁜 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린 옹매를 오랫동안 감시하는 과정에 시내 동무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예로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시내 무소에 와서 저희들 찾으십시오. 그러니 시내 무소에서도 우리 3일 수사소와 같이 옹매를 시야에 두고 있었단 말인가? 그 일 때문에 오셨는가요? 아니, 어젯밤 옹매의 죽음을 놓고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시내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족들의 검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옹매의 죽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3일 수사조가 아니면 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연극이 너무 지나친데요. 응? 진짜 네모 오늘 부를까요? 뭐야? 역시 옹매가 말한 그대로이구만. 인사가 늦었어. 자기소개를 하지. 그래서 우린 신혜 씨에게 새 과업을 하나 주자고. 이 과업만 잘 수용하면 당신이 옹매를 대신해서 이 복락관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어. 어떤 과업이에요? 시립병원에 있는 한 노친을 병원 현관 앞에까지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병원 현관 앞까지요? 그래서 노친이가 있는 방은 가면서 얘기를 해주겠어. 그럼 빨리 준비하고 나와. 차에서 기다리겠어. 자, 놈들을 복락관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모지름을 쓰던 시내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뜻밖의 차려진 행운이었고, 이것으로 하여 시내는 마음속 한구석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내는 놈들이 준 이 과업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검토로 되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일푼 저도 봄이 오면 다시 피는 꽃이론가 걱정 많은 괴로움도 이겨내